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게이점포 홈 마블 트리플 패드 제품입니다. 우선 외형부터 살펴볼 텐데요. 상단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제 대리석 표면처럼 보이는 패드가 준비되어 있고, 하나, 둘, 셋, 세 개의 무선 충전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측면에 보시면 하나, 둘, 유선 케이블을 연결해서 유선 충전도 가능하고, 측면에 이렇게 통풍구가 있어서 열방출이 유리하고요. 또는 옆면 측면에 보시면 어댑터 연결 포트가 있고, 지금 이 부분은 실제 무선 패드가 올려지면 화이트로 LED가 들어옵니다. 네, 지금부터 간단하게 실제 사용 테스트를 해볼 텐데, 외형적으로 대리석과 바닥면의 금색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어댑터 연결해서 준비하고, 기본적으로 유선 케이블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선 충전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측면에다가 케이블을 먼저 연결해 뒀습니다. 지금 충전 준비가 그냥 완료된 상태고요. 이제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무선 충전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방향에 맞게 그냥 올려놓으면 끝입니다. 노트 10 플러스, 지금 거기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선 고속 충전 표시가 뜨고요. LG G7, 노트 8. 지금 세 개의 무선 충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에 케이블 연결했던 데다가 준비된 스마트폰을 연결하시면 유선 2개, 무선 3개, 총 5개의 충전이 동시에 가능한데, 유선 충전은 5W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고속 충전으로는 작동이 안 됩니다. 하지만 무선 충전은 최대 10W까지 충전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자체가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면 올려놨을 때 고속 무선 충전이 3개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3개의 무선 충전, 아닙니다. 3개의 고속 무선 충전, 2개의 유선 충전, 이렇게 해서 총 5개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용법과 외관을 잠시 살펴보았고요. 자세한 리뷰는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스파이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